언니,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떤, 니는 이것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떤과 합쳐져서 지금이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끼는 몇이라는 의문사였죠. 몽은 시를 의미하죠. 레오는 무언가 완료조 동사였죠. 무언가 상태가 완료되었을 때 레오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에도 이 레오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로치고 써드린 이유는 생략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몽 레오 그러면 몇 시가 됐습니까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 의미는 같죠. 떠니 기몽 떠니 기몽 레오 의미는 같습니다. 떠니 지금 혹몽겐 네, 혹은 6이라는 숫자였고 몽은 시죠. 얘는 저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차갑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몽겐 그러면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레오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떠니 혹몽옌 지금 6시입니다. 떠니 혹몽옌 레오 6시가 됐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